안녕하세요, 민키 씨입니다. 겨울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디할 때 이 컬러 고민 많이들 되시죠?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이나 좀 돌아댕겨 보면 겨울에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블랙을 좋아하는지 쫙 다 그냥 블랙만 입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민키 씨가 이 겨울에도 세련된 컬러 조합으로 컬러 코디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. 아주 그냥 컬러를 그냥 꼭 집어가지고 쪽집기처럼 알려주려니까 우리 민트리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 부탁드려요. 민키씨가 잘할라니까. 여러분들이 겨울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실 컬러가 바로 무채색 컬러일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무채색 컬러가 여기저기 좀 코디하기 쉽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러 겹 껴입을 수 있으니까 다들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전체를 무채색 컬러로 입고 딱 한 가지 아이템에만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겨울 아이템을 입으면 아우터, 바지, 상의, 머플러 이 정도 되겠죠? 그럼 그 아이템 중에 딱 한 가지 컬러만 골라서 다른 컬러로 입어주는 건데, 예를 들어 아우터를 좀 컬러 있는 걸 입어주셨으면 이너웨어는 다 무채색 톤으로 맞춰주는 거예요. 아니면 상의를 포인트로 컬러로 입어주셨으면 아우터나 바지 뭐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무채색으로 맞춰주는 거. 이렇게 딱 한 가지 아이템에만 포인트를 주시면 전체적으로 코디가 좀 경쾌해지면서 컬러가 심심하지 않게 컬러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하나의 색상으로만 코디하기인데요, 바로 이게 톤온톤이에요. 근데 이게 뭐 톤인톤이다 톤온톤이다 막 이렇게 명칭도 헷갈려 알려서 정확하게 알기 많이 힘드셨죠? 오늘 제가 알기 쉽게 딱 정리해드릴게요. 자, 우선 톤온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색상이에요. 하나의 색상에서 톤만 쭉 다르게 입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베이지 컬러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연한 아이보리, 그거보다 더 진한 브라운,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색상에서 파생되는 톤만 다른 컬러들로만 코디를 하는 게 바로 톤온톤 코디입니다. 예를 들어서 민키 씨가 직접 입는 모습 보여드리면, 좀 진한 베이지 바지를 입었어요. 그럼 그 위에 살짝 더 연한 아이보리 니트를 입어주고 또 그 위에는 더 연한 베이지기가 나는 아이보리 코트를 입어줍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베이지색 톤의 스카프나 머플러 같은 걸 같이 매치해주시면 그냥 이게 톤온톤 코디예요. 하나의 색상으로 쭉 코디하는 거. 어렵지 않으시죠? 그래서 민키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피가 큰 아이템들 있죠? 아우터나 바지, 그리고 평소에 잘 입는 기본템, 이런 컬러는 평소 민키씨가 좋아하는 기본 컬러들, 아이보리, 베이지 이런 색깔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코디할 때 어떤 걸 좀 그냥 입어도 자연스럽게 톤온톤 코디가 완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쇼핑하실 때 이 옷에는 이 컬러가 이뻐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지 마시고, 이거는 좀 부피가 크고 내가 자주 입을 것 같으니까 평소 좋아하는 기본 컬러로 구입을 해야겠다, 그리고 바지도 이런 식으로 좀 구색을 갖춰야겠다, 이런 느낌으로 본인이 평소에 잘 입는 기본 컬러를 정하셔서 블랙이면 그레이나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톤온톤 기본 컬러로 잡아주시고, 저같이 베이지 컬러를 좋아하시면 브라운이나 아이보리 베이지 이런 식으로 또 기본 컬러를 잡아주시고,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컬러를 정해둔 것만으로도 앞으로 쇼핑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옷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어도 결국에는 톤온톤 코디가 쉽게 되거든요. 세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 컬러 조합으로 코디하기인데요, 사실 이 방법은 컬러와 컬러가 딱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코디하면 정말 좀 어색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냥 즉석에서 그냥 막 컬러를 매치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딱 좋아하는 컬러 조합을 만들어 놓고 쇼핑할 때도 그 컬러 조합으로 좀 쇼핑을 하셔가지고 어울리는 컬러 조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민키씨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컬러 조합으로 할 것들은 주로 이제 포인트로만 입을 수 있는 이런 상의, 뭐 가방,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잘 입는 기본 컬러랑 이 조합이 잘 되는 컬러로 선정을 해서 좀 컬러 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. 몇 가지 좀 민키씨가 좋아하는 이 컬러 조합을 좀 알려드리면, 블루에 베이지, 블루에 카키, 핑크와 브라운, 핑크와 카키, 그리고 퍼플과 브라운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이런 상이나 잡화 같은 거 구매할 때는 그 컬러 안에서 구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컬러 조합을 보면은 제가 앞에 얘기한 블루, 핑크, 뭐 퍼플 이런 컬러들은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고, 뒤에 얘기한 브라운이나 카키나 베이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 컬러로 갖고 있는 색상들이에요. 여러분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컬러에다가 어울리는 컬러 조합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
이거는 내 컬러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앞으로 쇼핑할 때도 너무 도움 되실 거고, 아이템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다른 컬러 사기 좀 무섭잖아요. 갑자기 막 가방 파란 색깔 사기 무섭고 빨간 색깔 사기 무섭고 막 이렇잖아요. 근데 아,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색 조합이야, 이건 무조건 내 기본 컬러랑 어울려 하는 이 컬러 조합이 있잖아요. 그러면 쇼핑할 때도 좀 과감해져요. 난 이거 신발은 블루로 살래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가방도 이건 내가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색 살래 이런 식으로. 집에 갖고 있는 기본 컬러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딱 매치하면 잘 어울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템 같은 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구매하기 쉽게 도움을 또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매치해서 하의를 매치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아우터를 카키 색깔을 입고 이너는 블루 색깔을 입거나 이랬을 때는 저는 그냥 데님을 입어줍니다. 진짜 데님만큼 이 색 저 색을 다 받아주는 색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진짜 중요한 기본템 중 하나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의를 색 조합을 여러 개 해서 하의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데님 또 아니면 무채색 그렇게 입어주시면 수월한 코디가 가능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블루나 핑크, 퍼플 이런 색깔이 되게 존재감 있는 컬러들이잖아요. 근데 민키 씨는 사실 옷장에 보면 이 컬러 말고는 없어. 이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컬러들 있죠? 아이보리, 베이지, 뭐 카키, 브라운 뭐 이런 거.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정해진 컬러 조합 안에서만 옷을 많이 삽니다. 근데 이렇게 몇 개만 정해놔도 되게 옷을 다채롭게 입는 것처럼 보여요. 왜냐면 사람들이 옷을 대부분 이렇게 컬러풀하게 입지 않거든요. 진짜 좀 옷을 컬러풀하게 입는다 쳐도 아이보리, 베이지에서 핑크 뭐 요정도지 더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색조합을 좀 몇 개 만들어 놓으시면 확실히 컬러감 있게 예쁘게 코디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개념 있죠? 색과 색이 만나서 코디하는 거, 이게 바로 톤인톤이에요. 먼저 이렇게 개념을 딱 알고 이게 톤인톤이다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? 그냥 블루와 베이지가 만나면 그게 톤인톤인 거예요. 그 대신 톤은 좀 비슷하게. 그래서 사실 뭐 톤온톤이다 톤인톤이다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. 없는데 그냥 좀 알면 있어 보이잖냐. 나 이거 오늘 톤인톤으로 코디했다 요런 느낌. 자,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, 첫 번째, 색 조합이 어려울 때는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입고 한 가지 색만 포인트를 준다. 두 번째, 아우터와 바지같이 좀 부피가 큰 아이템과 기본템은 평소 잘 입는 기본 컬러로 구입한다. 예를 들면 블랙이나 그레이, 브라운, 베이지, 아이보리 뭐 요런 컬러들.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템들, 예를 들면 상의나 자파 종류 요런 것들은 자신이 평소에 잘 입는 기본 컬러와 어울리는 컬러로 구입하기입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평소에 컬러 코디가 힘들으셨던 분들, 또 평소에 쇼핑하실 때 어떤 컬러로 살지 맨날 고민 많으셨던 분들,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민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.